아, 선생님 아직 체력이 너무 좋아 보여요. 저 별로 좋지가 않아. 지금도 너무 건강해 보이신다. 네. 그럼 이제는 이제 한국에 온 지 몇십 년이나 됐어요? 와, 2006년 처음 왔어요. 거의 20년 됐어요. 2006년? 예. 어, 그렇지. 네, 거의 20년 그렇지, 됐어요. 18년이네. 네. 이야. 이제 부인도 한국 사람이라서. 아니, 글쎄 말이에요. 네. 네. 잘 만났네. 네. 그리고 저희가 또 결혼식을 초대를 줄리엔이 못 해가지고 네. 선생님을 말씀드려봐. 네, 말씀드려봐. 아니 너무 미안하다, 바쁠 거라서 네, 좀 부담될 것 같아서 내가 못해서 좀 미안해요. 이제 원래 줄리엔이 주례 선생님으로 네. 원래 이순재 선생님. 근데 아마 내 연락처 잘 몰라서 안 됐을 거예요. 이게. 알았으면 내가 해줬지. 어 네. 정말요? 아~ 네. 우리 도시락도 네. 샀어요. 일단 네. 또 내 거까지? 도시락. 어 이쁜 도시락 사왔네. 네. 아 지금 우리 사진 한번 보여드려. 아, 네. 결혼식 사진 한번 우리 찍은 거. 요 사진 네. 보여드리면 돼요. 여기 저희 그 결혼식 했던 네. 사진이었는데. 아우 정말 예쁘게 했다. 오 멋있네. 여기 외국이에요? 한국이에요? 한국에 있었어요. 네. 네, 야외에서. 야외. 네. 와 한국에서 했어요. 야외에서 너무 예쁜 데서 하셨네. 아유. 그렇지. 아유. 이제 한 달 차예요. 네. 결혼은 정말 이제 선생님은 뭐 선생님 몇 년 사셨어? 아 67년도에 그래 32살에 제가 갔어요. 그럼 지금 몇 년쯤 됐을까요? 67년도에 결혼했으니까 네. 60년 됐지 60년. 오 저요? 네. 오. 어 60년 가까이. 거의 60년. 60년은 또 뭐 하는 거 있잖아. 뭐 우린 그런 거 안 했어. 안 하셨어? 배우들은 왜냐? 하여튼 그런 거 전혀 안 해. 첫날처럼 살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싸우지 말자. 근데 정말 첫날처럼 살아? 첫날처럼 살아? 지금은 어느 방에서 주무시는지 모르는 건 아니고? 요즘은 가까이 있어. 가까이. 내가 많이 움직이진 않으니까 가까이 있다. 그럼 선생님 그 진짜 오랫동안 결혼하는 생활해서 혹시 우리한테 약간 조언 같은 어드바이스 같은 거 너무 좋지. 좀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는 거 혹시 있으세요? 잘 살게. 그거는 신랑이랑 신부가 우선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누라 이거예요.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누라 이거예요. 살다 보면 또 토닥거리게 된단 말이야. 맞아요. 근데 그것을 그날 밤을 남기지 마라. 아~ 그날 밤에 해결을 해. 절대로 이렇게 만들지 말란 말이야. 좀 왔다가도 서 그러고 못 이겨줘. 이렇게 자라. 이렇게 자라. 그거 뭔지 알지? 이래야 그 이튿날 일이 되는 거예요. 등 돌리고 자면 그날 일이 안 돼.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린단 말이야. 직장에 나가서도 일이 안 되고 집에서도 일이 안 되고 그러고 딱 끝내야. 그래서 옛날에 쇠빵살이 하나 저 아주 악돌이들이 있어요. 시끄러워 맨날 싸우거든. 근데 아침에 일어나고서 여보 6시야 알았지? 그러면, 알았음 이러고 간다고. 그 뭐냐 그 밤에 해결이 끝난 거야. 그게 소위 말하자면 원초적인 사랑으로 끝나는 거라고. 무조건 그날 하에. 그날 끝내야 돼. 네, 뭐 욱하는 그럴 때도 물론 많아. 이제 현실에 이렇게 들어가면. 근데 그래도 말을 하는 집은 굳건해. 싸워도 말을 한 서로가 말하기가 싫다. 저 사람 보기도 싫다.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. 우리 아직 싸워본 적 없어요. 근데 이제 싸워본 적 없어요. 근데 아유 한 달밖에 안 됐다면서. 아니요 이렇게 전에도 벌써 싸우면 더 야. 아직은 없어. 아니요 그 전에도 우리 1년 넘게 같이 사귀었는데. 그래도 아니 그때는 그렇게 싸울 일이 없어. 안 싸워. 그때 연애할 때는 안 싸우지. 서로 싹 이렇게 눈치 보고.
그러니까 그 등 돌리고 자면 안 된다 이제. 등 돌리고 자. 네. 애도 한 두세 나야지 이제. 어? 40년대 되면 나라 없어진대. 인구가 없어져가지고. 한 서너 명 나세요.